IMF 기준 1인당 GDP가 대한민국이 약 20년 만에 대만에 따라 잡혔습니다. 2022년 4월 IMF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은 36,051달러로 34,994달러의 한국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27위는 대만, 28위는 한국, 29위는 이탈리아로 한국과 대만의 1인당 소득이 G7 국가인 이태리를 뛰어넘은 것인데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은 대만이 한국의 1인당 소득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만의 수치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포전략TV? 해방 이후 대만은 동아시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과 반공동맹을 맺은 우방국이었으나 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한국자유중국 단교조치 이후 사이가 급냉했습니다. 대만은 당시까지만 해도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특성상 안보 위협이 적어 국방 예산을 1%대로 유지하며 수출 중심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 대만은 항상 아시아에서 일본, 홍콩 다음에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한국이 대만을 추월한 이후로 약 20년 동안 항상 한국이 대만을 초격차로 따돌렸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9년경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이뤄지고 일본과 대만 간의 반도체 밀월이 이뤄지며 대만의 TSMC는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대만의 1인당 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에게 일본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이었던 토시바를 빼앗긴 이후로 일본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 대신 대만을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만 TSMC의 폭발적 성장 전에 대만은 국가 발전 방향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으나 대기업 중심의 폭발적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을 지켜보며 자국산 대기업을 키우기로 결정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TSMC이며 또 이러한 반도체 산업은 대만 수출 상품의 부가가치를 큰 폭으로 끌어올려 대만의 1인당 소득 증가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입니다. 대만은 지난 2019년 1인당 국민소득이 25,000불에 불과했으나 2020년엔 28,405불, 2021년엔 30,000불을 돌파하여 33,775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36,051달러로 5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거의 10,000불을 넘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두 반도체 산업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 2019년 31,937달러에서 2022년 34,994달러로 성장했지만 대만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가히 충격적인 성장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만의 수치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산업에 치중된 급속한 성장. 한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률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만은 2019년부터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가 1만 불이 오르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걸리는 게 맞습니다. 특히 2만 불에서 3만 불, 3만 불에서 4만 불이 되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리는데요. 그런데 대만은 지난 2019년 25,000불에서 2022년 36,000불로 4년 만에 1만 불이 뛰어오른 것입니다. 문제는 특정 산업 분야에 편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에만 최근에 GDP 성장분이 편중돼 있어 한국이나 미국, 유럽 등 경쟁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크게 늘리게 된다면 대만이 1인당 GDP가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3만 불에서 차곡차곡 다양한 산업 분야를 육성하며 내구도를 다져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산업이 주저앉아도 안전한 경제적 체력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현저하게 낮은 평균 연봉. 또 다른 대만의 문제는 소득이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은 강제적으로 평균 임금을 대폭 끌어올려 한때 논란이 됐으나 결과적으로는 평균 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서민이 없는 중산층이 탄탄한 국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법적으로 1시간을 일하면 9,160원을 받게 되는데 대만의 경우 2022년 기준 한 달 최소 기준 월급이 100만 원대를 간신히 넘는 상황입니다. 대만 노동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급으로 따졌을 경우 한국의 반값 수준에 해당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만의 낮은 물가는 큰 이점으로 작용하여 대만의 구매력은 일본이나 한국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대만의 낮은 물가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이뤄낸 물가로서 최근 대만과 중국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대만은 현재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평균 임금이 상승해야 하지만 대만의 산업을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 인력 고용은 대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대만의 소득 불균형 해소의 문제는 대만의 큰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위협. 현재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 정보기관 기밀문서에 의하면 중국이 2022년 가을경 대만을 무력 통일할 것으로 계획된 보고서가 드러나면서 서방 세계가 초비상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만은 국방비를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도 국방교류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지난 아프가니스탄 난민수송작전 당시 한국의 공군수송기가 대만 영공을 지나는 문제로 대만 국방당국과 협의한 이후로 대만에서는 한국과의 국방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국가들 한 나라라도 대만의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상황이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한국이 나서주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대만이 침공을 받게 될 경우 한국, 미국, 일본 3국연합이 대만을 도와주러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만이 침공받을 경우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미일 그 어느 나라도 대만과의 수교를 맺지 못하고 있고 상호방위 조약도 파기된 지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만의 국방력 증가는 큰 과제가 되는 상황으로 한국과 같이 국민들의 의무징병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의무징병제도가 도입되게 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만에서는 한국에 대한 우호감정과 혐한의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에 대한 우호감정이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중국을 두고 민주주의 국가 간의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며 각종 문화산업에 영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혐한의 감정이 어느 정도 있고 정치인들, 일부 방송 매체들에서는 한국에 대한 혐한을 이용하여 시청률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들과 여성층들은 한국에 대한 우호감정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양국 간 무비자원내가 가능해진 이후로 양국 국민들의 민간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2022년 IMF 1인당 국민소득 발표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G7 국가인 이태리의 1인당 국민소득을 넘었다는 점과 일본을 불과 3단계 앞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3만 5천 불, 대만은 3만 6천 불, 일본은 3만 9천 달러로 특히 일본의 엔화약세로 인해서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조만간 일본을 넘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일본 내에서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단 한 나라만 선진국으로 인식됐었다면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대만과 한국 같은 나라들이 소득 수준 3만 5천 불을 돌파를 하면서 서유럽에 준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의 생활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서유럽 중심의 세계 질서가 이제는 태평양 중심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G7 체제의 확대 개편에서 한국과 호주를 포함하여 G9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번엔 대만의 1인당 소득을 따라잡혔으나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민소득 상승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점은 대만은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져버린 나라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파트너 국가 또 선진국이 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만은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해외 평가기관 이코노미스트지의 평가에 의해 민주주의 지수가 미국, 일본이나 한국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매우 개방적인 사회로 평가받는 점입니다. 또 대만은 중국과는 확실하게 구별된 자유주의, 개방적인 사회, 친서방주의 노선을 확고하겠다면서 대만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만의 강점은 최근 반중국연대로 똘똘 뭉치고 있는 민주주의 서구연대에서 큰 역할을 하는 상황으로 대만의 지정학적 가치와 또 국제정치에 있어서 대만의 부상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